성대모사로 행사를 뛰면 어떠냐고 하신 분도 있고. 성대모사로 행사를 뛰면은 저를 섭외하시면은요. 아마 한 30명 정도 섭외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. 네. 예. 결혼식 사회 같은 거 보실 때 축가도 불러드리고요. 그리고 축사까지 합니다.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. 네. 네. 결혼식 네. 축사 혹시 한 말씀. 뭐 축사 뭐 요즘에는 그 정치인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네. 많으세요. 네. 문재인 대통령 뭐 예, 조금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예, 술 먹고 외박하는 것은 축배예요. 축가. 안녕하십니까. 아, 좋습니다. 예. 그 신부를 행복하게 해줄 자 누굽니까? 대답을 안 하면 실망입니다. 아~ 허경영 씨도 등장해서 예. 아, 여러분 우리 신랑 신부가 행복해지려면 내 눈을 봐요. 내 눈을 봤으면 이제 100년 해로한다. 라이 나우 이렇게. 축가 혹시 한 분만 가능합니까? 네, 보통 유리상자 노래 아~ 감미롭게 불러드립니다. 새하얀 드레스. 네, 다음에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네, 많이 섭외해 주세요. 아, 박선민 한번 속에 차오르는 그 노래 할게요. 뜨거운 코트를 가르면 너에게 가고 있어. 아, 우리 함께한 예. 맹세 위에 모든 걸 걸 수 있어. 예. 와 이거 뭐 진짜 네. 가성비가 네, 그렇죠. 대단하시네요 진짜. 네. 아, 식권 30장 드리라고 하시면 되고요.